자, 오늘 2월 29일 목요일인데요. 빨간 날을 앞두고 카나리아 바유의 경우엔 장이 마감된 이후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발생한 모습이에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거래가 정지된다는 소식인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나리아 바이오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거래가 재개될 확률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가 재개됐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방향성과 상장 폐지될 가능성까지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자본 잠식 때문이겠죠? 자본 전액 잠식 때문에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가 우선되고 다가오는 3월 달에 최종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됐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한 달 전부터 영상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엔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조건 전략 매도하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4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적자가 지속되는 4년째가 되는 해 어떤 게 있죠? 3월 감사 시즌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돼요. 자,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경우엔 이렇다 할 실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매매하실 땐 실적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기업들을 건드리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4년 이상 적자가 나는 기업들은 3월 이 감사 시즌에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제약바이오 업종을 매매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기업의 재무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1월 15일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는 지난 최고가 자리 1월 15일 마이너스 80%의 폭락 흐름이 나오기 전에 최고가 자리에서 분명히 5,200원 이상 전량 매도 신호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마이너스 80%의 손실 발생한 다음 현 위치에서 거래 정지까지 마시는 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엔 임상 3상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현 위치에서 무리하게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다가오는 3월 감사 시즌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엔 상장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점 또한 정확하게 언급드렸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이 오늘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의 대응 방안 빠르게 알려드리자면, 우선 거래 정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될 거예요. 거래 정지는 피할 수 없지만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다가오는 3월 감사 시즌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때 카나리아 바이오가 들고 있는 오레고보맙 이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 3상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만큼 임상 3상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이 만약 외부 감사를 통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는 풀리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 즉 앞으로 진행될 외부 감사에서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보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카나리아 바이오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위해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전략 자료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자,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확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지,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외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래 재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가오는 3월 감사 시즌에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확률은 얼마나 높은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카나리아 바이오의 3월 감사 시즌 대응 전략 자료 빠르게 받아 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9677을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자료
자리로 저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앞으로 거래가 재개될 확률과 실질적으로 상장 폐지될 확률 정확하게 체크하신 다음 확실한 대응 방안 가져가도록 한업드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전략자료 빠르게 받아가서 앞으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카나리아 바이오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장 폐지가 될 확률보단 거래 재개될 확률이 더 높지만 거래가 재개되기 전에 카나리아 바이오의 정확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셔야 앞으로 거래 재개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 3월 감사 시즌에 어떤 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지, 카나리아 바이오가 앞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올해 고봉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으며 실질적으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카나리아 바이오의 3월 감사 시즌 대응 전략자료 빠르게 그냥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7 위폰으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혹시라도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재개됐는데 대응 방안이 없어서 거래 재개된 이후에 반등 흐름 강하게 나왔다가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지난 고가 자리에서 대응을 못해서 마이너스 80%의 계좌 발생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당장 010-469-9677 위폰으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카나리아 바이오 다가오는 3월 감사 시즌에 정확한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라 적어서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베껴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이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 기회 주고 있을 때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 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